정부가 1.5톤 이하 택배용 차량에 대한 규제를 12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1.5톤 이하 영업용 배차 번호판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을 조절해왔는데 신규 허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폭증하는 택배 물량에 비해 영업용 택배 차량이 부족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의 로켓 배송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쿠팡의 과거 불법 행위를 문제 삼아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